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만의 정서와 이야기가 담긴 오래된 가게를 발굴하고 관광의 대표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경기 노포 32곳을 선정했습니다. 올해 선정된 이천시 임금님 쌀밥집은 임금님께 진상됐던 이천 쌀밥과 한식 조리 기능장의 비법이 담긴 간장게장, 보리굴비 한상 차림이 특징인 것으로 22년 역사의 노포입니다. 안산시 대부도의 대표 포도주 양조장인 그린영농조합법인은 한국 음식에 잘 어울리는 와인을 만들기 위해 조합원들과 함께 생산부터 양조까지 25년 동안 이어온 노력을 인정받아 경기 노포에 선정됐습니다. 선정된 노포에는 현판과 인증서 제작, 콘텐츠 개발, 맞춤형 컨설팅, 홍보 마케팅 제작 지원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도는 올 하반기 경기 노포 방문 주간을 운영해 팝업 스토어 운영과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